안녕하세요. 미키 하경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작가 강미영입니다. 네, 이곳은요. 광화문 근처에 있는 경복궁역인데요. 강작가님,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게 되나요? 한복집에서 예쁜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구경할 예정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여행하기에 앞서서 뭐라도 좀 든든히 먹고 여행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경복궁 근처에 있는 맛집을 알아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어서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미키가 강 작가의 팔꿈치를 잡고 길을 걸어간다. 맛집을 찾아서 고고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서 200m 앞으로 직진. 우리 은행이 보이면 좌회전. 미키와 강 작가가 식당으로 들어간다. 오늘의 맛집 영화루. 식당 안. 아, 얼른 주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 인기 세트 먹어요. 사장님, 인기 세트 주세요. 메뉴판에 두 가지 인기 세트가 있다. 내가 안 봤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도 있어요. 안 봤네. 영화루의 1픽 인기 세트. 탕수육, 고추간 짜장, 고추짬뽕 세트 27,000원. 빛깔 좋은 고추간 짜장, 젓가락으로 골고루 비빈다. 해물 잔뜩 고추짬뽕. 미키가 짬뽕을 먹는다. 맛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뭐 시원하다 뭐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세월이 흐를수록 이 시원한 매운맛의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제 배도 다 채웠으니까요. 우리 경복궁 근처에 있는 한복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복 예쁘게 입고 경복궁 구경하러 갑시다. 고고고! 영화로에서 나온 강 작가와 미키가 골목을 나선다. 한복집 찾아서 고고고! 광화문에서 흥인지문 방향 이정표. 경복궁역에서 걸어가다 보면 웅장하게 서 있는 광화문. 광화문 주위에 한복집들이 자리해 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참한복. 미키와 강 작가가 한복집 안으로 들어간다. 직원이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2시간 이용료 일반 10,000원, 테마 15,000원, 특별 20,000원. 우리 예쁜 한복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다양한 색의 치마저 꼬리와 조끼가 행거 가득 걸려있다. 색깔도 많고 종류도 많고 대체 무엇을 입어야 하죠? 경희님은 하얀 거 되게 잘 입을 것 같아. 하얀 거? 자막 3초 뒤에 공개됩니다. 피팅룸에서 두 사람이 나온다. 예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쁜가요? 네,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예쁜 한복을 입고 경복궁 투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설레는데요. 자, 그럼 경복궁으로 출발해볼까요? 가볼까요? 오늘의 궁궐 경복궁. 여기 들어가는 문이에요. 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 작가와 미키가 광화문 안으로 들어간다. 경복궁 내 영재교를 지나면 다양한 12지신을 만날 수 있어요. 돌 난간 모서리마다 동물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그중 세 종류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12지신이 다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용하고 개돼지가 빠져있는데 용이 빠져있는 이유는 뭘까요? 임금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없는 거고, 개와 돼지는 뭐 불경스러워서라는 설도 있고 보건 과정에서 빠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며느리도 모르겠네요. 자막 근정전 내부도 둘러보면서 임금님 이야기도 나눕니다. 강 작가가 미키에게 내부를 설명해 준다. 나 처음 와요. 저도요. 이제 경회루로 고고고. 경회루의 경관은 어떨까요? 경회로 도착했습니다. 연못 뒤에 있는 누각이 주는 은치는 참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연못이 바람에 물결을 잔물결을 이면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경회로는 왕실의 행사나 사신들 접지 않은 그런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경회로 관람 포인트, 벤치에서 운치를 느껴보기.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거린다. 여기가 신무문인가요? 네, 신무문을 나와서 뒷담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효자동 삼거리가 나와요. 네, 거기에 우리 마지막 코스죠. 청와대
사랑채. 유후. 유후. 보러 가시죠. 이정표에 청와대로라고 돼 있고 표석에는 청와대 사랑채라고 새겨져 있다. 한국 문화와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명도 있어요. 미키가 손으로 벽에 있는 점자를 읽기도 하고 경호차량 모형을 만져보기도 한다. 경호차량 위에서 기념촬영도 한 컷! 네, 저는 너무 좋았고요.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료 해설을 들으면서 경복궁 곳곳을 누비고 싶어요. 여러분도 운치 있는 가을날 경복궁 투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 강 작가가 웃으며 손을 흔든다.